한 주를 뜨겁게 달굴 문화 소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한 주를 뜨겁게 달굴 키워드는 BTS 기념 메달 그리고 올드머니 룩입니다. BTS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멤버들의 초상이 담긴 메달이 제작됩니다. 한국 조폐공사는 지난해 12월 BTS 공식 기념 메달 1차 출시 이후 이번에 2차 디자인을 완성했는데요. 2차 기념 메달은 아주 작은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선과 점으로 재해석해 예술작품으로 조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메달은 A5 크기의 BTS의 전신을 담았고, 은메달은 동그란 모양의 멤버들의 초상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데뷔 10주년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특별하게 새기기 위해서 금과 은을 레이저로 종이처럼 얇게 펴서 실제 지폐처럼 만들었습니다. 기념 메달은 오는 9월 국내외에서 동시에 판매될 계획이고,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국제연합아동기금인 유니세프에 후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차 출시 때 만장 이상 60억 원 규모가 판매된 만큼 전 세계 팬들의 반응 또한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계적인 아티스트라는 수식어가 당연한 BTS의 데뷔 10주년, 신기술과 문화가 만나 더욱 뜻깊은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도 떠나버린다는 처서가 지나고 패션 업계에서는 가을 옷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단풍나무 아래에서 어떤 옷을 입고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면 좋을까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크, 우아, 깔끔으로 고금미를 사로잡은 올드머니 룩이 올가을 트렌드라고 합니다. 올드머니는 대대로 물려받는 재산을 뜻하는데, 차분한 색상과 고급스러운 소재,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상류층 특유의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건데요. 특히 브랜드의 로고나 커다란 장식 없이 깔끔하면서도 캐시미어나 트위드 등 옷감 고유의 특징을 은은하게 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이크업도 진한 색조보다는 눈썹과 속눈썹의 결을 살리고 입술에 생기만 더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꾸미는 것이 포인트죠.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을 클래식 디자인을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소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뜨겁게 달굴 문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